15. (30주년) 한터 뮤직 어즈 2022.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함께할 MC 유진입니다. 늘 우리 곁에서 기쁨과 위로가 되어준 K-POP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과 응원이 있기에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제 뒤에 보이시는 무대는 바로 아티스트들의 꿈을 현실로, 그리고 무더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인 음악을 펼쳐 보이는 아주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 매년 수많은 팀이 데뷔를 합니다. 1세대 아이돌 SES의 멤버로서 능력있고 사랑받아 마땅한 우리 후배 가수분들의 탄생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한터 뮤직 어워즈 2022 무대를 통해서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K-POP으로 하나 되려고 합니다. 기꺼이 아름다운 꽃들을 피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의 행보를 응원해 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의 이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봤어. 오래전 우리들의 약속을 어렸던 나였기에 헤어짐의 의미와 너의 눈물과 아름다운 너의 마음을 난 몰랐었어. 소중했던 넌 슬픈 눈으로 내게 말했지. 기억 속의 추억이 될 이곳에서 날 기다리겠다. I pray for you. 내 맘을 살라. 넌 어디 있는지. 그때처럼 어린 맘으로 날 이렇게 기다리잖아. I wish for you. 내게 못했던 그 말 이제는 할 수 있게 됐는 널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I pray for you. 울고 싶지 않아.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말이 부족해서 그 어떤 말을 꺼내봐도 너 하나만 어기던 날 두고서 어디 간 거니. 내가 샤워
보고 싶지 않아. 맘에 없는 말들로 거짓말이라도 해야 돼, 해야 돼. 숨겨처럼 차라리
지자고 해줘. Girl,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다고 해줘. Oh, 내겐 그럴 용기가 없어. 내겐 마지막 선물을 줘. 더는 돌아갈 수 없도록. Oh, I need you, girl. 영광의 순간을 함께할 오늘의 호스트를 소개합니다. 유진, 신동엽. 30주년 한터 뮤직 어워즈 2022. 오늘도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유진입니다. 네. 자, 한터 뮤직 어워즈 안방마님 유진 씨와 함께 오늘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 진행을 맡게 된 신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유진 씨가 그 프롤로그로 특별 무대를 선보였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이 K-POP을 읽어왔던 선배들의 어떤 열정, 그리고 지금 한창 K-POP을 일구고 있는 후배들의 노력과 땀방울이 더해져서 오래도록 이렇게 가슴에 남을 무대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요계 선후배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한터 뮤직 어워즈다운 의미 있는 무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스페셜 스테이지를 멋지게 꾸며준 오메가 X, 드림캐쳐, 이펙스 이 세 팀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그 몇 분 안 되는 무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연습을 했을까요? 사실 이렇게 자신의 역량을 펼쳐 보일 수 있는 무대 위 몇 분의 시간이 우리 아티스트들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 한터 뮤직 어워즈에서 준비한 그 다양한 무대들 역시 이분들이 이 몇 분 안 되는 무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함께 즐겁게 감상하시고 또 끝까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터 글로벌이 주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한터 뮤직 어워즈 2022는 SBSM 아이돌 플러스, 일본에서는 엠넷 재팬, 그리고 엠넷 스마트 플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시상식이 끝난 후 정말 많은 팬분들이 열광을 해주셨고 오늘 이 자리를 너무 기다리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팬분들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식을 시작해볼까요? 네, 뭐 우리 팬들도 그렇고 글로벌 팬들도 그렇고 저희가 오프닝 멘트를 너무 길게 하면 제발 빨리 좀 시작해달라고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터 뮤직 어워즈 둘째 날 지금 시작합니다.
시상식에 앞서서 선정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매된 음반, 음원을 기준으로 한터 차트와 후즈팬 빅데이터 랩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터 글로벌 점수와 전 세계의 K-POP 팬 여러분들의 글로벌 투표 점수, 그렇죠. 그리고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서 선정이 되는데요. 과연 오늘 남은 부분 수상은 어떤 아티스트들에게 돌아갈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시상 부문은 특별상 힙합 부문과 트렌드상 워너비 아이콘 부문입니다. 네, 특별상은 이 K-POP의 각 장르에서 다방면의 성과를 거둔 아티스트들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한더 글로벌 점수 30%, 글로벌 투표 점수 40%, 그리고 심사 점수 30%를 합산하여서 선정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트렌드상은 전 세계 K-POP의 트렌드를 선도한 아티스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한터 글로벌 점수 30% 그리고 심사 점수 70%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문 시상을 위해서 정말 모시기 어려운 레전드 아티스트께서 이곳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야, 이분이 와. 시상을 위해서 여기 나와주셨어요. 저는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한국 힙합 문화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룹이죠. 듀스의 이현도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듀스의 이현도입니다. 네, 제가 올해로 데뷔 후 3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한터 차트도 30주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참 세월 빠릅니다. 저랑 데뷔 동기예요. 제가 오늘 시상할 부문은 특별상 힙합 부문입니다. 트렌디한 음악으로 리스너들의 지지를 받은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시상이기도 합니다. 시상에 앞서 지금 힙합 씬을 이끌고 있는 참으로 대견한 우리 후배님들 그리고 동기들께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터 뮤직 어워즈 2022 특별상 힙합 B.O. 축하드립니다. 리드미컬한 싱잉 랩으로 대중들의 이목을 제대로 사로잡은 핫한 힙합 뮤지션 B.O.C는 카운팅 스타, 러브 미 등 발매하는 음원마다 단시간에 음원 차트를 휩쓸며 압도적인 음원 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B.O.C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B.O.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너무 영광스러운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어느덧 7번째 시상식에서 7번째 상을 받게 됐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올해도 달려보겠습니다. 우리 우산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모두가 따라하고 싶은 특별한 유니크함을 가진 아티스트에게 시상하는 트렌드 워너비 아이콘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아티스트가 팬들의 워너비가 됐을지. 한터 뮤직 어워즈 2022 워너비 아이콘 예나 축하드립니다. MZ세대의 대표 워너비인 예나씨는 성공적인 솔로 데뷔곡 스마일을 통해 음원 차트 1위에 이름을 올리는 대단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후 발매한 스마트폰, 러브업까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나씨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네, 우선 일단 한터 차트 30주년 된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특별한 날에 특별한 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정말 영광입니다.
제 노래와 무대를 좋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을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위혜와 대표님, 우리 정희찬 대표님, 박문수 사장님, 이상규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상 수상 받으셨던 비오 씨께도 너무 축하드리고 또 피처링도 선뜻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힙과 이 트렌디를 대표하는 비오 씨와 예나 씨 정말 축하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두 분이 함께 음원을 또 발표하셨다고요. 그러게요. 네, 역시 MZ세대 대표 주자들답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시상은요, 올해 아티스트상인 본상입니다. 이 상은 이제 작년 한 해 정말 열심히 활동하신 아티스트분들의 그 땀과 노력, 그리고 그에 보답하는 전 세계 팬들의 선택까지 더해져 수상자가 정해진 만큼 아티스트 개인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 시상에는 국민 아이돌 G.O.D의 데니안 씨와 저의 또 영원한 단짝이죠 S.E.S의 바다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G.O.D의 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바다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네, 너무 네. 오랜만이에요. 지금 좀 기분이 좀 이상해요. 왜냐면 바다 씨도 네. 보고 네. 또 유진 씨도 계시고 동엽이 형도 계시고 좀 전에 듀스의 이현도 형님도 계시고 아까 대기실에 네. 김현정 누나도 보고 하니까 이게 2023년이 맞나? 약간 90년대에 다시 돌아온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기분이 좀 약간 좀 뭉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곳에 너무너무 멋있는 우리 쟁쟁한 후배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아니요. 와, 저희가 부담스러워요. 네, 네. 아 근데 앉아 정말 계세요. 정말 예의가 너무 바르셔서 그러니까요. 네.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K-POP 신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멋있는 장이 마련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네, 저도 한터 뮤직 어워드 탄생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G.O.D 분들은 최근까지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네. 작년에는 데뷔 23주년 단독 콘서트도 성황리에 맡으셨는데요. 네, 지금 그 영상을 저도 많이 봤어요. 거기 하트도 누르고 댓글도 진짜요? 달았습니다. 아, 댓글까지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멋진 무대를 정말 잘 보여주셨는데 무대에서 춤추기 힘들지 않나요? 근데 체력이 제가 본 영상은 그냥 그대로시더라고요. 체력이 너무 대단하시던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풀파워로는 출 수가 있어. 근데 예전과 다른 점은 네. 회복이 다르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오래 걸린다. 아. 이게 좀 달라진 점이고 아직까지 무대 위에서는 아직까지 네. 풀파워는 쓸 수 있습니다. 저 진짜 제가 본 영상은 다 정말 그대로 다 추시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뭐 하루면 회복됐던 게 요즘에는 네. 일주일 정도는 누워 계셨나요? 네. 근데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부러워요. 네, 오래오래 활동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여기 무대에서 SS 멤버를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안녕. 정말 기분이 이상하네요. 네. 네. 바다 씨 요즘 네. 육아에 열중이시잖아요. 육아하느라 또 방송하느라 정말 힘들고 바쁘시죠? 근데 좀 뭐랄까 앞으로 우리 여자 후배들에게 멋진 미래를 먼저 보여주고 싶어요. 네, 한국을 대표하는 슈퍼맘으로서 네, 무대와 육아를 오가면서 멋지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다. Dreams come true.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반가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신동엽 선배님 저희 데뷔 때부터 변함없는 외모와 목소리로 외모요? 네, 그대로세요 정말. 뭐 지금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은 저를 되게 어리게 볼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시상을 네. 해볼까요? 네, 시작해 주시죠. 네, 너무 반가운 분들이 많아서 제가 시상자로 온 걸 잠시 깜빡했네요. 데니안 씨, 네. 2022년을 빛낸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본상 부분 직접 발표해 주시죠. 제가 아까 보니까 상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상은 제가 들고 있고 바다 씨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저한테 양보를 해주셨어요. 갑자기 네. 무대 직전에 아, 정말 매너하면 GOD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한터 뮤직 어워즈 2022 본상 영탁, 임영웅 아이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타공인 히트곡 메이커로 자리 잡은 영탁 씨는 데뷔 17년 만에 처음 선보인 첫 정규 앨범 MMM으로 초동 52만 장의 판매고는 물론 하프 밀리언 셀러에 등극하며 열렬한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끊임없는 연기 도전으로 다재다능함을 뽐내고 있죠.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많은 팬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영탁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탁입니다. 네, 이런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팬분들 또 여러 곳에서 응원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음악하는 뮤지션으로 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영탁 씨 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짧게 수상 소감을 해주셨는데 네. 조금 전에 유진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가요계뿐만 아니라 뭐 배우 쪽으로도 배우계에도 접수할 준비가 됐다고 들었어요. 뭐 살짝 작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네. 현재 힘센 여자 강남순이라는 작품에 열심히 연기로 참여하고 있고요. 드라마가 나오게 된다면 또 좋은 배우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기대를 해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유진 씨가 사실 어찌 보면 또 배우로서는 선배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요계 활동하다가 배우로 활동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냥 또 배우 후배한테 조언 한마디 해준다면. 아, 조언이요? 제가 감히. 아직은 조금 근데 좀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배우로서 네 당당히 연기하시고 언젠가 그러다 보면 또 저희가 만날 기회가 있을지도 않을까요? 네. 언젠가 모두 네. 만나게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자, 영탁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 투게더입니다. 저희가 30주년 헌터차트 뮤직 어워드 2022 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팬분들 작년 활동은 어땠는지 기억나나요? 아, 네, 그럼요. 미니 사진, 미니 스트, 썰스테이 찰 앨범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앨범의 밀리언 셀러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발매한 앨범 이름의 장 템테이션도 한터차트에서 더블 미니언 셀러를 우리 모아분들 덕분에 행복한 순간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순간도 그 중 하나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게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기대에 불만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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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리에나 피카소 별들은 내 작품을 전시 밀라노에 낮 일반 속에 낮기만 소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도는 마이크 요양병원 가시던 날이야 내 성 통곡하면 인사 코로나 바이러스 면회 못 간대 fuck COVID 이제 할아버지 몸값 비싸 좋은 약 좋은 날 좋은 삶 좋은 것만 다 한대 뭐 아이들의 하직에 손잔 서울대는 아니어도 곧 잘 살아 인쇄 파란 너무 걱정 마 이제 당신의 자식까지 사장 만들어 이게 나의 각오 yeah. Counting stars 밤하늘에 pour Better than you Louis Vuitton You Louis Vuitton Counting stars, stars 밤하늘에 pour Better than you Louis Vuitton You Louis Vuitton Yes, 여러분. Yeah. One, two. Hey girl, where you at? 대체 어디서 뭐 하는지 궁금해. Yeah. 기분이 너무 bad bad. 내가 허전해 잠이 안 오잖아 Let's go 제이 또 없어 TV 쇼 너 데리고 널 더 pretty boy 그 고민을 내게 털어놓어 날 표정이 아직 선명해 소파에 베니 향기가 비린트 몸이 자꾸 퍼지 깊이에 미리 알아도 난 이리 멍청하게 행동을 내고 있다니까 Oh please I know I'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One more Oh please I know I'm stupid One Let's go now I say I love you So I love you Now I say I love you 내 아프더라도 몰라 I say I love you So I love you Now I say I love you 내 아프더라도 몰라 Oh please I know I'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Oh please I know I'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Now I say Try, 말하간에 불안해 끊겼던 와이파이 이제 난 믿어 라이 반지까지 허전함 사이 그 자리에 기회를 아무에게나 주고 또 바이 너는 넌 빨리 들렀다 가기 때문에 나는 타이밍 안 맞아 매일 바삐 화를 내 하지 않으면 그냥 아기처럼 물어버린 것도 내 뜻을 I don't know why 모르겠어 이러니 내가 노력해도 시간이 없으니 어쩌겠어 할 말이 하나밖에 더 있겠어 Please I know I'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한 번 더 Oh please Okay One, two, let's go Now I say I love you So I love you Now I say I love you 나 아프더라도 몰라 I say I love you So I love you Now I say I love you 나 아프더라도 몰라 Okay Oh please love me, love me, love me I know I'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Now I say Oh please Okay One more Oh please Okay One more Oh please Love me love me love me I know I'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Now I say I love you 감사합니다 둘이 맞추고 못 살다가 예전 머리 숙일 듯이 바라보는 너 입 좀 내밀고 있으면 그럼 일이 다 해결됐나 어디에 말 있으면 해봐 너는 되고 난 안 되는 어이 없는 이 상황들 대체 뭔데 칼보다 더 날카로운 말로 네 가상처밖에 없네 말은 쉽지 너의 행동 하나하나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모두가 주는 게 Oh, kill me You used to be my lover 이제
네, 예나 씨와 비오 씨의 무대 아주 잘 봤습니다. 사실 이 혼자서 이 큰 무대를 오롯이 채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맞아요. 두 분이 무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멋진 무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래서인지 현장에 계신 팬분들의 그 큰 박수와 환호가 정말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박수와 환호가 아티스트들에게는 정말 그 다음을 더 열심히 준비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다음 시상할 부분의 그 주인공들에게는 더욱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이어지는 시상은요. 이 꾸준한 활동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아티스트들에게 드리는 블루밍 스타상과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포스트 제너레이션 상 그리고 이 성장을 통해 앞으로 밝은 미래를 펼쳐나갈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이머징 아티스트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시상에는 뭐 가창력이면 가창력 또 연기력이면 연기력 다 갖춘 또 뮤지컬계까지 접수한 가수 테이 씨와 그리고 또 C스타로 그리고 솔로 아티스트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소유 씨가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네. 사실 제가 선배님 뮤지컬을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아직 뮤지컬에 도전을 해보지 못해서 선배님이 생각하셨을 때 뮤지컬의 매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뭐 노래할 때랑 메커니즘은 똑같은데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감정을 공유하고가 목표라고 보면 5분 이내에 한 곡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되는 이 무대와는 다르게 뮤지컬은 2시간 안팎에 네. 긴 호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연기와 버무려서 조금 밸런스를 잡는 게 다르지 않나 예, 다 쏟아붓는 거와 밸런스를 잡아서 끌고 가는 것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소유 씨는 무대에서 메시지 전달에 거의 갑이 완전히 끝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뮤지컬을 안 했는지 너무 궁금할 정도로 뮤지컬 하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아,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보다는 뭐 음원 강자로 너무 유명하시니까요. OST 피처링 콜라보 등등 하시기만 하면은 상위 차트를 그냥 석권하시는데 음원 파워를 자랑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열심히 하는 거. 그렇다면은 저랑은 아직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랑도 열심히 한번 듀엣하면은 제가 버스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아, 전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입니까? 네, 진짜. 방송 정말. 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후배분들 다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음악 강자라고 불리는 것 또한 저한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제 음악을 많은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많이 찾아서 들어주시는 우리 팬분들 덕분에 정말 감사하게 얻게 된 별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발표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발표할 부문은 블루밍 스타상입니다. 마치 꽃을 피우듯 좋은 음악으로 영향력을 뻗기 시작한 아티스트는 누구일지 소유 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저도 시상은 처음이라 떨리네요. 네, 한터 뮤직 어워드 2022 블루밍 스타상. 블루밍 스타상 시그니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시그니처는 유니크한 보컬이 어우러지는 맛과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걸그룹인데요. K-POP계의 시그니처로 거듭날 시그니처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시그니처 무브!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입니다. 일단 이렇게 큰 자리에서 이렇게 수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정말 영광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뜻에서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좋은 음악으로 팬분들께 그리고 대중분들께 알려드리고 시그니처의 음악을 알려드리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상 주신 한터 뮤직 어워드 감사드리고 C9, J9 다 감사하고 사인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팬분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상할 두 번째 상은요. 네. 포스트 제너레이션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K-POP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 아티스트들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네, 태기 선배님이 발표해 주시죠. 네. 자, 한터 뮤직 어워즈 2022 포스트 제너레이션 상입니다. 제가 저번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발표하다가 팀 이름 틀린 게 지금 밈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대로 발표해서 오늘 극복해 내겠습니다. 두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프로미스 나인 CIX. 프로미스 나인은 서머퀸으로 거듭난 타이틀곡 Stay This Way 활동을 통해 음악방송 5관왕을 차지하는 눈부신 도약을 보이며 차세대 리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독창적인 세계관과 고품격 퍼포먼스를 통해 글로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룹 CIX는 서울을 시작으로 월드투어에 돌입하며 한계 없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CIX분들부터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넥스! 안녕하세요, 시엑스입니다. 일단 또 이런 굉장히 멋진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또 관계자 여러분들 또 그리고 회사 대표님 그리고 회사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사람스럽고 너무너무 깜찍한 우리 픽스들에게 우리 현성이가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픽스들 저희가 뭔가 이렇게 큰 상을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요. 또 이런 상 받기까지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희 앞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할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뭐 회사 뭐 모든 직원분들과 뭐 저희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다섯 명 정말 사이 정말 좋고요. 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미스나인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터뮤직 어워드에 참가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인데 좋은 포스트 제너레이션 상까지 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한성수 대표님을 비롯해서 플래티스 식구분들 함께 고생하시는 모든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플러버도 너무 고마워요. 플러버 사랑해요. 네, 상 의미에 맞게 앞으로도 좋은 역량 펼치면서 활동하는 프롬스나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롬스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시상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시상할 상은 이머징 아티스트 상 부문입니다. 데뷔 1000일 이하의 많은 아티스트가 후보에 올랐었는데요. 성장을 통해서 앞으로 밝은 미래를 펼쳐갈 아티스트는 누구일지 소유 씨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터 어워즈, 한터 뮤직 어워드 2022 이머징 아티스트 상. 네, 두 팀이네요. 이펙트, 피원, 하모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펙스는 미니 4집 타이틀곡 사랑가를 통해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2천만 뷰를 돌파, 초동 10만 장 이상을 기록하는 커리어 하이를 쌓으면서 4세대 유망주 보이그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헤이즈 이펙스!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네, 23년도 이제 시작하는 한 해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서 저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항상 옆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많은 사랑 아끼지 않아 주신 우리 제니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영 대표님, 경아 이사님, 상훈 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회사 식구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그리고 저희랑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고 또 잘하는 사람이, 이펙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비활동기라고 제니스 분들이 많이 심심하실 것 같은데 곧 좋은 소식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펙스였습니다. 둘, 셋! 네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Plus everything. 안녕하세요, P1 하모니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저희 P1 하모니가 한터 뮤직 어워즈 이머징 아티스트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데뷔 이래로 처음 받는 상이라 그만큼 뜻깊고 네, 먼저 이 상을 주신 한터 차트 항상 함께 최선을 다해주시는 FNC 패밀리 분들과 스태프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피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멋진 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상에 걸맞는 아티스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좋은 음악과 좋은 무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P1 하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줘서 고마워요. 간절한 내 마음 들리게 소리쳐 꿈이라도 좋은 걸. Oh, oh, 완벽한 이 순간. Alright, 니와 야야 내게로 와야야. Alright, 우리 위한 시간 더 망설이지 마. 야야 신난자 지치자 너와 둘이 오케이 지금 날 따라봐 더 떨려 시원한 오늘 밤.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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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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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그래서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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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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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같이 봐 우리 저렇게 빛날까 봐도 지듯 내려봐. 찰나의 순간 아찔한 교감 내 맘이 녹아. 이 밤이 지나면 다시 널 볼 수 없을지 몰라. 틀림 없어 나를 던져 내 맘 가득 번진 green sapphire. 너와 함께 났어 좋아 처음 믿고 보는 느낌. 시간 넘어 펼쳐진 너와 나의
멈춰있던 그 길로 돌아가 어른이 돼 난 다름이 돼 망설이는 시간이 늘어만가네 희망은 꿈도 don't throw away 눈은 다 지나가고 행복해져가 조명 가득한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어 꿈과같이 순간이 그저 좋아 시작은 몰라 그저 obsessed 두 눈이 멀어버린 채
전부 버질게 상처는 오랜만 to you. Abyss, 감정의 risk 나 저 아프게 furnish Hold up 지독하게 얽히고 또 설킨 좀 더 원해 달고 많이 썩인 열망의 아름다운 빛 그 속에 빠져들었던 네 앞에 찾아가는 길 작은 빛이 나를 인도해주길 Crashing to you강렬한 퍼포먼스의 CIX 아 그리고 선공개 음원으로 다시 또 무대를 찾아준 오메가X 그리고 또 상큼하고 발랄한 에너지의 시그니처까지 정말 이 K-POP의 다양성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무대였던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K-POP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관심과 사랑은 점차 높아만 가고 때로는 또 국가와 국가 사이의 어떤 문화 교류 측면에서 보면은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상할 부분은 글로벌 6대륙에서 사랑받고 있는 K-POP 아티스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글로벌 아티스트 부문입니다. 네. 자, 오직 한터 뮤직 어워즈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시상 부문입니다. 글로벌 6대륙에서는 과연 어떤 아티스트가 각각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대륙의 글로벌 팬분들께서도 마음이 설레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한터 글로벌 점수 50%와 글로벌 투표 점수 50%로 선정된 글로벌 아티스트 그럼 시상을 진행을 해볼까요? 네. 자, 시상에는 이제는 뭐 원더걸스를 넘어 현재는 솔로 아티스트이자 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유빈 씨가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빈입니다. 저는 요즘 되게 다양한 직업으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아티스트 분들도 2022년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국이 조금씩 좋아지고 또 다시 해외로 오가면서 글로벌 행보를 이어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세계 어느 대륙을 가든 K-POP을 사랑해주시고 또 환영해주시는 팬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바로 후배 가수님들의 노력과 활약 덕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상할 글로벌 아티스트 부문은요, 이런 K-POP 아티스트 분들의 걸음걸음이 모여서 만든 성과의 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K-POP의 본고장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와 문화로 구성된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6대륙 부문과 모든 대륙을 포함하는 전대륙 부문까지 총 7개로 나누어 차례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터 뮤직 어워즈 2022 글로벌 아티스트 인 유럽 더 보이즈
글로벌 아티스트인 오세아니아, 몬스타엑스. 글로벌 아티스트인 아프리카, 진. 글로벌 아티스트인 사우스 아메리카, 블랙핑크. 글로벌 아티스트인 아시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글로벌 아티스트인 노스 아메리카, 드림캐쳐. 글로벌 아티스트 올 더 컨티넌트, 방탄소년단. 모든 분들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앞서 글로벌 아티스트인 노스 아메리카를 수상한 드림캐쳐에게 유빈 씨가 트로피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캐쳐 분들 무대로 나와주세요. 2022년 한 해 국내와 글로벌을 모두 휘어잡은 드림캐쳐는 컨셉추얼한 무대와 퍼포먼스로 대체불가의 매력을 선보이며 북아메리카는 물론 전 대륙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글로벌 아티스트인 노스 아메리카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Yeah. Yeah.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내꺼가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네, 우선 이 상을 주신 한터뮤직 가족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0주년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지원 대표님과 저희 드림캐쳐 가족 컴퍼니 가족분들, 그리고 저희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소중한 썸녀들! 썸녀들 덕분에 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드림캐쳐 무대에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되어주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썸녀들 정말 감사합니다. Thanks for this precious award. It means a lot to us. We'll continue to work hard to influence you with our music. Thank you so much. 很开心能够拿到这个奖项，然后每一个奖都对我们来说非常的珍贵，也谢谢Sonia一直对我们的支持。我们接下来也会带着更好的专辑回归的，谢谢，爱你们。 네,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모든 수상자분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시상은요. 아이돌 챔프 차이나에서 진행된 글로벌 아티스트인 차이나, 그리고 글로벌 라이징 아티스트인 차이나입니다. 네, 중국에서도 이 K-POP의 열기는 매년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을지 계속해서 유빈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1세대 아이돌 선배님이신 우리 SES 유진 선배님도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셨는데요. 과연 유진 선배님의 뒤를 이어서 중국에서 가장 핫한 아티스트로 선정된 아티스트는 누구일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터 뮤직 어워즈 2022 글로벌 아티스트인 차이나, SF9. 다음엔 글로벌 라이징 아티스트인 차이나입니다. 템페스트 축하드립니다. SF9은 훨씬한 비주얼과 절제된 퍼포먼스는 물론 특유의 어른 섹시로 더욱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SF9의 독보적 존재감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중국에서도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템페스트는 데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는 물론 중국까지 뻗어가는 인기를 자랑하며 K-POP을 이끄는 글로벌 대세다운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팬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선정된 템페스트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먼저 글로벌 라이징 아티스트인 차이나를 수상하신 템페스트 분들부터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슈이!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큰 상 주신 한터차트,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한터차트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네, 이 상을 받기까지 템베스를 바르게 이끌어주신 정해찬 총괄 프로듀서님, 이상규 대표님, 그리고 방부서 사장님 감사드리고 늘 존경합니다. 또 회사 식구분들 감사드리고 스태프분들 감사드리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또 일곱 멤버 예쁘게 낳아주신 부모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순간 가장 큰 목소리로 외치고 싶은 이름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 우리 아이, 진짜 이 상을 우리 아이분들이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 늘 여러분에게 진짜 보답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가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날아봐요! 화이팅! 네, xin chào tất cả mọi người và mình muốn cảm gửi lời cảm ơn đến chân thành nhất đến tất cả các bạn ai của chúng mình trên toàn thế giới và cảm ơn mọi người rất nhiều. Chúng mình sẽ cố gắng làm việc chăm chỉ hết sức để trở thành Tempest xứng đáng với giải thưởng này của mọi người. Cảm ơn mọi người rất nhiều ạ.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 이제 이렇게 상을 받으셔서 너무 좋고요. 우리 아이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고생하는 우리 형들 힘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슈이 템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6대6에 이어서 중국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야. 계속해서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윗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센세이션입니다. 네, 일단 한터 뮤직 어워즈에서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FNC 엔터테인먼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한성호 대표님, 김윤식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선 사장님도 감사드리고 네, 모든 임직원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SF9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판타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판타지 사랑합니다. 네, 상 받아서 너무 좋은데 상 더 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해주시는 모든 스태프분들, 직원분들, 매니저 사랑하고요. 판타지 사랑해. 최고. 아,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군대에 있는 우리 인성이 형이랑 영빈이 형 그리고 또 뭐 서구랑 찬이랑 또 이렇게 같이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 상 깊은 마음으로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SM9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뭐 6대6에 이어서 중국에서 사랑받는 분들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쯤 되니까 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어떤 나라보다도 서로의 문화를 주고받았던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어떤 K-POP 아티스트가 가장 사랑받고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좀 그 궁금증을 풀어볼까요? 네, 글로벌 아티스트 인 재팬 그리고 글로벌 라이징 아티스트 인 재팬 부분을 또 우리 유빈 씨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은 아티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K-POP에 큰 성원을 보내주신 일본 팬분들을 위해서 엔넷 재팬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아티스트 인 재팬과 글로벌 라이징 아티스트 인 재팬 두 개의 부문 투표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두 아티스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터 뮤직 어워즈 2022 글로벌 아티스트 인 재팬 스트레이 키즈. 다음은 글로벌 라이징 아티스트 인 재팬입니다. 템페스트 축하드립니다. 중국에 이어 일본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아시아 전체를 뒤흔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세 그룹이죠.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는 템페스트의 이관왕을 축하드립니다. 글로벌 라이징 아티스트 인 재팬까지 수상하신 템페스트 수상 소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슈이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아, 이렇게 상을 또 받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가지고 일단은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항상 함께 고생해주시고 일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분들에게도 이 영광을 또 돌릴게요. 사랑해요. 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꿈만 같은데요. 네, 이 트로피 값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성장하겠습니다. 하이, 아이노미나상노가게데 교 이진이지모 혼돈 이지방 시와스나 힘이 나리마시타 모두 세츠스루 스카토 오미세데키루니 모두 이시켄메 간바리마스. 하이, 한토니 아리가토사이마스.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이 템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클릭
쳐 파디문 like 그림자 그룹에 춤을 추지 파도 소리에 몸을 맡겨 매일이 난 Sunday 월요일은 사라져 So sweet, so good 그 어디든 발길이 닿는 대로 조그만 해변 너하고 나 I just wanna stay Stay this way 뜨겁고 눈부셔 저렇게 춤춰줘 다리 하나 따라 예뻤어 Take this way 입까지 전부 더 힘없어 Just stay this way 아
네, 이번에 시상할 부문은 올해의 루키상 부문입니다. 사실 2022년은 유독 신인 아티스트들의 큰 활약이 돋보였던 한 해였어요. 네. 사실 데뷔와 동시에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 그만큼 우리 K-POP 아티스트들의 어떤 레벨이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본상의 수상자는요. 2022년에 데뷔한 신인 아티스트들 가운데 음반, 음원, 그리고 글로벌 팬덤 등 여러 지표를 종합해서 이 한터 글로벌 점수 40%, 글로벌 투표 점수 30%, 그리고 심사 점수 30%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자,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터 뮤직 어워즈 2022 올해 루키상을 수상할 팀은 과연 어떤 팀이 될지. 자, 시상에는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절대적 고음의 레전드 여성 보컬리스트죠. 레전드죠. 네. 김현정 씨와 신효범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효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가수 김현정입니다. 우리 선배님. 네. 작년에 축구 예능에서 엄청난 경험치로 네. 중앙 수비수 신호벽. 그러니까 신효범 브러스 벽이라는 네. 엄청난 별명을 얻으셨는데요. 네. 운동이 꽤 소질이 있으신데 뭐 못한 운동이 없으시죠? 운동 좀 했는데 굉장히 그때 축구할 때 생소한 저를 만났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하나의 또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시간들이었죠. 굉장히 멋졌던 순간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 많이 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뭐 요즘 하도 예능을 많이 출연했더니 요즘 젊은 분들께서 저를 뭐 축구선수다 뭐 혹은 뭐 드라마 OST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요. 원곡자다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현정 씨도 김현정 씨도 과거에 롱다리 미녀 가수로 한판 또 굉장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는 롱다리 미녀 가수가 되도록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 자리가 특별한 건 유후 가요계 세대교체가 꾸준히 되고 있을 때도 네. 이렇게 1세대를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이 시상식에서 우리 가요계의 최고참은 우리 신효범 선배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필 지금 수상할 부분은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신인상이잖아요. 네. 우리 대선배님 앞에서 이 상을 받게 돼서 더 영광이 아닐까 싶고요. 긴장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리스펙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후배님들의 활약을 보면서 활동을 보면서 굉장히 팬이에요. 네, 그 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 순간이 인생에 한 번 기억될 수 있는 최고의 상, 신인상을 수상하는 이 순간 괜히 제가 같이 긴장하게 되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네, 네. 아주 뭉클한 순간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럼, 후배님들 네. 네. 그럼 화이팅! 예. 화이팅!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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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자, 올해 루키상 네. 남성 아티스트와 여성 아티스트 두 부문으로 나누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루키상 남성 아티스트 부분 제가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떨려, 나 어떡해. 한터 뮤직 어워즈 2022 올해 루키상 남성 아티스트. 자, 두 팀입니다. 네. TNX 템페스트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절도 있는 안무로 다이나믹한 무대를 보여준 TNX는 글로벌 팬심 저격은 물론 데뷔 앨범부터 멤버들이 크레딧이 이름을 올리며 완성도 높은 음악적 시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템페스트는 데뷔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음악방송 1위를 거머쥔 뒤 미니 3집으로 초동 13만 장을 돌파하며 4세대 핫템으로 떠올랐습니다. 두 팀의 루키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템페스트는 벌써 3관왕이네요. 대단하네요. 자, 이제 뭐 수상 소감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슈이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네, 앞서도 정말 영광스러운 상을 두 개나 받았는데 또 이렇게 네, 일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신인상까지 템페스트가 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준비한 수상 소감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평소에 우리 감사한 아이분들에게 느꼈던 것들을 제 마음을 좀 담아서 이야기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분들, 시간이 거듭날수록 조금씩 더 짙어지고 깊어지는 우리의 관계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템페스트가 더욱 단단해지고 좀 더 강해지는 기분이 들고요. 자, 여러분과 함께라면 평생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도 템페스트와 함께 해주시고요. 진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이 템페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오로이 업!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네, 먼저 저희가 오늘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좀 굉장히 떨리는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 TNX가 다가오는 2월 15일에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컴백을 앞두고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이렇게 불러주신 한터뮤직 네,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저희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싸이 대표님과 김봉수 대표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밤낮으로 일해주시는 저희 TNX 전 스태프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First of all, we want to thank Hunter Music Awards for giving us this amazing award. And also, most of you might already know that we are coming back in 4 days, so please look forward to our second mini album. And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for this great opportunity, and thank you.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땡스들 덕분에 저희 TNX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준혁이 형도 빨리 회복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TN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와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우, 발음도 좋아. Very nice. 네, 다음은 올해 루키상 여성 네. 아티스트 부문 시상인데요. 작년 한 해 우리 그 신인 여성 아티스트 분들이 굉장히 큰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 상의 수상자도 가리기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우리 발표는 네. 우리 아름다운 신효범 선배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뜸 들일 거 있습니까?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터 뮤직 어워즈 2022 올해 루키상 여성 아티스트 아우! 케플러 뉴진스 축하드립니다. 데뷔와 동시에 글로벌의 주목을 받은 캐퓰러는 지난해 발매한 3개의 앨범 모두 초동 20만 장을 돌파하며 신인답지 않은 이례적인 성적을 남기고 특유의 에너지와 퍼포먼스로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루키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캐철 아이, 캐철 마이. 안녕하세요, 캐플러입니다.
네, 한터 뮤직 어워드 30주년에 참석하는 것도 너무너무 영광인데 이렇게 수상까지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신인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를 위해 열심히 해주시는 회사 식구분들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케플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케플리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한터 뮤직 어워즈 무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케플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다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저희 뉴진스가 30주년 한터 차트 뮤직 어워즈 2022에서 신인상인 올해 루키상을 수상했는데요. 데뷔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을 이렇게 한터 차트와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2022년 정말 저희가 뜻깊은 한 해를 보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데뷔를 하고 나서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음원 차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뮤진스의 하이포이오라는 닉네임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버니즈! 항상 우리에게 너무 큰 힘을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뮤진스를 있습니다. 지금까지 뮤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시상할 부분은 정말 특별한 상인데요. 우리 팬분들이 없으면 우리 가수들이 함께 할 때 네, 더 큰 사랑으로 더 원동력이 되는 데는 정말 최고의 그렇죠. 네, 네. 미래와 또 꿈과 현재 진행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시상할 부분은 후주 팬덤상입니다. 그렇죠. 아티스트와 팬덤이 함께 받는 상인 만큼 그 의미가 몹시 매우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글로벌 팬 투표 100%로 선정된 2022년 최고의 팬덤을 의미하는 후즈 팬덤상 현정 씨 발표해 주십시오. 아, 부럽네요. 우리 땐 왜 이런 게 없었나 모르죠. 네. 한터 뮤직 어워즈 2022 후즈 팬덤상 아미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둠 속에 비춰 저끝까지 닿게 Never stop and be sure I know, I know 지금 이가 You know, you know 높아, 높아 저 구름보다 높은 곳을 향해 솟구치는 everyday 빛이 가는 순간 뜨거워진 온도 내 멋대로 뛰노
함께하고 있는 즐거운 K-POP 페스티벌 30주년 한터 뮤직 어워즈 2022. 저는 지금 아티스트석에 와 있습니다. 근데 저 MC석하고 여기 온도 차이가 좀 심한데요. 정말 후끈 달아올라 있습니다. 제가 이 뜨거운 열기를 담아서 아티스트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비오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비오 씨가 2023년에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콜라보 아티스트라고 하는데 많은 콜라보를 진행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아티스트 분들 중에 콜라보를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면? NCT의 마크님 뭐랑 하면 너무 팬입니다. 이렇게 해서 콜라보가 성사가 되는 건가요? 아, 너무 팬입니다. 야, 그러면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비오 씨가 올해 정말 또 다양한 많은 모습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올해 좀 새롭게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 이제 좀 바쁘게 사느라 여행을 못 갔는데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아, 일이 아니라 노는 걸 택하겠다? 네. 작년에 너무 많이 못 놀아서. 아, 휴식도 필요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오 씨.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리를 살짝 옮겨서 프로미스 나인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우, 너무 예쁘고 귀엽네요. 자, 우리 프로미스 나인이 올해 데뷔 5주년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우리 프로미스 나인을 열렬히 응원해주는 팬들인 이 플러버에게 다섯 글자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본다면? 쭉 함께하자. 쭉 함께하자.
쭉 함께 해줄 건가요, 플러버들? 아우. 왠지 플러버 했을 때 여자 음성을 기대했는데 남자분들이 네 이러니까 제가 좀 당황했어요. 야, 데뷔 5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정말 앞으로도 많은 사랑받는 프로미스 나인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가 트렌드상을 받은 예나 씨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나 씨.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예나 씨가 N행시의 장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가요? 제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네. 갑자기지만 한터 차트로 N행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뛰어볼게요. 한! 한터 차트에 왔는데요. 제 심장이 터? 터질 것만 같네요. 차! 자, 이제 새로운 무대들도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 모두 심장 틀? 터질 준비하세요. 야, 터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군요. 터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건데 정말 인싸시잖아요. 우리 인싸 예나 씨의 인생 네컷 포즈가 궁금합니다. 인생 네컷 포즈요? 네. 네.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하트에 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하트 여러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차크. 하나 둘 셋 차크. 하나 둘 셋 차크. 마지막 하나 둘 셋 체크. 마지막 하트 저 작은 하트 저 이거 좀 해도 될까요 제가? 네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이렇게 요요요 나 너무 못하고 있어. 하나 둘 셋 체크. 아 감사합니다 예나 씨.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옆에 계신 우리 영탁 씨와도 인터뷰 나눠볼게요. 네. 와, 이 찌니아가 누적 1,000만 뷰에 이어서 네네. 인도네시아 공연에서 이 찌니아 떼창으로 정말 네. 글로벌한 인기를 증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해외에서 시청 중이신 글로벌 팬분들께 일단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팬분들께요? 네. Hi, I'm Yongtak. When I perform in Indonesia, many audiences sing along Chinia together. For me, it was most memorable moments of my career. I'm so thankful in every fans in Indonesia and Philippines. I also have plans to visit other Asian countries. Please look forward to it. Thank you all so much. Wow. 언제 이렇게 또 준비를 하셨는지 와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영탁 씨는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뭐 예능, 드라마, 뭐 종횡무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2023년 네. 가장 먼저 만나보게 될 영탁 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제가 시기적으로 이렇다 할 말씀을 드리기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예능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에서도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제가 그 또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네. 노래 제목처럼 불쑥불쑥 여기서 튀어나와서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유쾌한 에너지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탁 씨. 네 그러면 제 뒤에 계신 오메가 X 여러분들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프닝 무대를 정말 꾸며주셨는데 너무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도 정말 뿌듯한데요. 이 자리를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느 분께서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녁하세요 오메가스 혁입니다. 우선 저희도 너무 오랜만에 무대에 오른 거다 보니 좀 팬들의 그 따뜻한 에너지와 뜨거운 에너지를 좀 많이 받아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오랜만에 이런 무대들을 보면서 좀 꿈을 더 키우고 힘을 더 키우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모든 아티스트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곡
공개곡이었어요. 드림의 무대도 보여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새 앨범 소식도 알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발매가 아직 되지 않은 곡을 이제 선공개를 한타뮤직 어워즈에서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희 드림이란 곡은 저희 멤버 한겸 군이 작곡을 했어요. 근데 한겸 군 어디 계시죠? 네, 제가 한겸입니다. 네. 직접 작곡을 네, 하셨군요. 네, 제가 한겸이고요. 저희 멤버들이 작사에도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정말 뜻깊은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새 앨범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옆으로 살짝 이동해서 우리 이펙스 분들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어제는 제 짝꿍으로 활약을 해주셨는데 우리 백승 씨가 오늘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먼저 이머징 아티스트상 수상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혹시 이펙스 곡 중에서 이 곡은 정말 더 이머징 돼야 한다 하는 곡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저 이펙스의 약간 시작을 알리는 곡인 데뷔곡 락다운을 좀 더 이머징 하고 싶습니다. 아, 락다운이라는 곡이군요. 네. 아, 좀 더 이머징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아티스트가 여기 계십니다. 오! 네, NCT드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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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음악을 듣다가 너무 익숙한 음악이 들려서 깜짝 놀랐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아닌데 누가 다시 부른 거구나 하고 봤더니 우리 NCT드림이 캔디를 리메이크 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네, 혹시 또 한번 리메이크하고 싶은 곡이 있을까요? 네,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SS 선배님의 I'm Your Girl을 I'm Your Boy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기대해도 될까요?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영광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정말 기다립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우리 드림이들과 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여행이라고 우리 재민 씨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올해 2월부터 해외 투어 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이 해외 투어 중에 쉬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멤버들과 어떤 여행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저는 여행보다는 단체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NC 여러분들, 저는 I'm Your Boy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MC석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데 어떻게 동엽 선배님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거기 있을 때 표정이 확실히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네. 그래도 또 MC의 책임감이 막중하기 때문에 적당히 즐기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옆자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도 뭐 느끼셨죠? 가수 후배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유진 씨가 계속 웃으면서 또 눈빛도 뭐 아주 그냥 총기가 넘치는 그렇게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사실 저렇게 혼자서 후배들과 장시간 동안 인터뷰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갈 시상은 마지막 본상 시상입니다. 시상에는 가수로 데뷔해서 지금은 멀티테이너로 열심히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지훈 씨와 또 잭스키스 멤버로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수원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수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지훈입니다. 네. 와, 이제 시상식 열기가 점점 끝으로 가면서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기다리면서 우리 여러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좀 축제에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시상식을 참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요. 후배님들의 축하 공연 무대도 보고 앞에 계신 팬 여러분들의 함성을 들으니까 저희 제키도 오랜만에 무대에서 공연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래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냥 기대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환호로 네. 올해 어떤 좋은 소식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지훈 씨는 네. 신혼생활도 즐기시면서 지금 새로운 뮤지컬 활동도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결혼하고 나니까 일이 점점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뮤지컬 루스, 네, 3월에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더걸스의 우리 선예 씨와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K-POP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뮤지컬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수원 씨도 네. 우리가 공교롭게도 좀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네, 맞습니다. 네, 얼굴이 점점 리지 시절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 지훈이 형님이 예전에 외하늘은 불렀을 때 그 모습과 네.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아닙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시상 진행해 볼까요? 네, 네. 시작할까요? 네, 과연 2022년을 빛낸 아티스트 중 마지막 본상을 수상할 아티스트는 누구일지 이지훈 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자, 한터 뮤직 어워즈 2022 본상. 엔시티 드림, 방탄소년단, 아이브, 엔하이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엔시티 드림은 한 해 동안 세 개의 앨범 모두 음반 차트를 점령하고 센스 있는 포인트 안무의 각종 챌린지로 인기를 끌며 음원에서도 큰 성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엔시티 드림 올해 아티스트 본상 수상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 월드 인 시티. 안녕하세요, 시티입니다. 네, 일단 한터 차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SM 관계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분들, 우리 매니저 형들 전부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 제일 사랑스러운 우리 시즌 여러분들이 항상 정말 작년부터 이번 년도 이렇게 시상식에서 거의 정말 많은 상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 시즌들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또 느꼈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더 이쁘고 귀엽고 깜찍한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밥을 가장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2023년 너무 좋은 시작으로 시작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 기운을 몰아서 2023년에도 더욱더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저희 NCT 드림도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검은 해 토끼? 더민 토끼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首先想感谢 SM 家族然后最想感谢就是我们的시즌이粉丝们如果没有大家的话也不可能有今天的我们然后今后呢我们也会给大家展现更多好的样子的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시즌이 분들도 기다리세요. 저희가 꼭 가서 좋은 추억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시즌이 저희도 얼른 무대 준비하고 올게요. 오늘 끝까지 함께 즐겨주세요. 지금까지 NCT 드림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조이 NCT. 감사합니다. 원투 컬렉!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네, 오늘 너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30주년 한터 뮤직 어워즈 2022에서 본상을 수상하게 되어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한터 차트가 개최하는 첫 오프라인 시상식에서 이렇게 본상을 수상하게 돼서 무척 뜻깊고 기쁩니다. 특히 매니페스토 데이 원 앨범이
핫도 차트 초당 판매량에서 밀리언셀러를 넘어 124만 장 이상의 기록을 달성했던 순간이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와, 예. 네,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엔진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도 올해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빛난 NIP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NIP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대한 이 벽 앞에 나 홀로 서 있는 모두가 날 멈추기를 바래. 눈앞이 또 깜깜해 난 물러서야 해. 고통은 나를 쉬게 하네. 내 안에 거센 바람 불어올 때 더 이상 멈춰 서 있을 수 없네. Over the world 저 탑을 넘어서 저 벽을 넘어서 yeah. I'm like a soldier 지쳐 쓰러진대도 하원 give it all Never give it all You let me go 그대 눈에 맺힌 눈물이 내뱉는 그 깊은 한숨이 끝이 아님을 기억해. 상처 가득한 그 말들이 날 향한 수많은 칼끝이 닿지 않음을 기억해. 내 안에 거친 파도 일어날 때 더 이상 멈춰 서 있을 수 없네. I'm over the world 조각난 심장이 내 맘을 잔뜩 상처내고 있지만 난 버텨내야 해 안녕하세요, 영탁입니다. 한터 뮤직 어워즈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리 질러! 즐거우세요? 아, 앞에는 안 즐거우신 건데 즐거우세요? 위에도? 네. 아,
방금 들려드린 곡은 데뷔 17년 만에 처음으로 발매한 정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담이라는 곡이었고요. 이 앨범 덕분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의미로다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또 한 곡 더 불러드리고 갈 텐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신나는 댄스곡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 신사답게 멋지게 걸어가시라고 신사답게 불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웃는 일만 가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사람들. 소리 질러. 살랑살랑 춤을 춰봐 신사답게 걸렁걸렁 대지 말고 젠틀하게 입가엔 언제나 처음 잡은 미소 어디서나 I got my attitude 남녀노소 모두에게 매너 있게 잘할거라 못났거나 상관없네 허세 같은 말을 어울리지 않는 남자 오늘도 난 길을 나서네 신사답게 No respect at me 메탈이 외모라면 나는 더 머리 수트미 대감춰진 말빨에 이것저것 재지 말고 남자답게 왔다갔다 하지 말고 뚝심 있게 약속은 언제나 칼같이 지켜 레이디를 위한 나의 행렬질 남녀노소 모두에게 매너 있게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네 허세 같은 말을 어울리지 않는 남자 걸쳐도 태가 나는 남자 얼굴보다 실력이 핸섬한 남자 어제보다 오늘이 더 빛나는 남자 태어나지만 쉽진 않은 남자 멘탈이 외모라면 나는 더 허리 수줍이 대감 조진 말 바래 30주년 한터뮤직 어워즈 2022 올해의 루키상 여성 아티스트 부분의 수상자죠. 당찬 파워, 걸파워로 무대를 꽉 채운 케플러의 무대와 그리고 올해 아티스트 본상 수상의 영광을 하는 트로트의 신사 영탁 씨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야, 아 영탁 씨 참 노래도 너무 좋지만 또 중간에 막 우리 관객분들과 함께 흥을 돋우는 그 말솜씨도 대단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는
다양한 시상식에 이제 MC로도 활약을 하지 않을까. 아, 그럼 제 옆자리에 동영업 선배님 되신 영탁 씨가. 아, 저도 열심히 하고 영탁도 요 가운데 아니면 유재 씨 옆에. 제가 예, 이렇게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네. 한번 본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영탁 씨. 자. 이 K-POP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왜 전주만 들어도 가슴이 막 뛰는 그런 명곡들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네. 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마구마구 뛰게 할 K-POP 명곡으로 꽉 채운 그런 스페셜 스테이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바로, 네, 만나보시죠. 소원을 말해봐 네 맘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향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back on. 그래요 나 널 사랑해 언제나 믿었고 또 열정도 다 주고 싶어 싶어 소원을 이뤄주고 싶어 싶어 그래 역시 소원을 말해 너의 바다들 속에 마지막으로 봐 나는 두는 길을 보여줄게 네가 가는 너의 손은 마지막으로 봐 놓치는 날이 여기부터라 모두 모여라 We gon' party like 리리리라라라 맘을 열어라 머리를 비워라 불을 지펴라 리리리라라라 정답은 묻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느낌대로 가 Right 하늘을 마주하고 두 손을 다 위로 저 위로 나 뛰고 싶어 oh. 나나나나나나나나나 Wow, fantastic baby Fantastic, baby. 이 난장판에 급하는 차례 땅을 흔들고 3분은 안 불충분한 웨이 분위기는 과열 가슴이 on fire 진짜가 나타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한 수비 물이
하늘 벌판 위를 미친 듯이 뛰어봐도 거뜬 한 우리 하늘은 충분히 너무나 푸르니까 아무것도 묻지 말란 말에 느끼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내 심장 소리에 맞게 뛰기 시작해 막이 끝날 때까지 yeah. I can baby don't stop this 소리를 타락해 미쳐봐라 Fantastic baby. I wanna dance to your senses. Fantastic baby. I wanna dance to your senses. Wow, fantastic baby. Boom shakalaka.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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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shakalaka. Fantastic baby. 30주년 히스토리를 돌아보는 스페셜 스테이지 이틀 동안 저희 함께 하셨는데요. 네, 맞아요. 네, 지금까지 이어져온 이 케이팝 30년의 역사를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어져 나갈 새로운 케이팝의 또 새로운 역사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잠깐 동안 그 30년의 역사 화면을 봤는데 네. 저도 데뷔한 지가 이제 31년 정도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모든 걸 함께 했던 그 동료 뭐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죠. 괜히 울컥하고 예. 또 마음이 웅장해지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K-POP의 역사가 쓰여질 텐데요. 2022년 한 해 동안 음악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대상 시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상은 베스트 송,
베스트 아티스트, 그리고 베스트 퍼포먼스, 베스트 앨범 이렇게 네 개의 부문으로 시상이 되고요. 음반, 음원, 소셜미디어, 포털, 팬덤 등 글로벌 음악 데이터상의 여러 지표를 종합한 한토 글로벌 점수 50%, 그다음에 글로벌 팬들의 투표 점수 20%, 심사 점수 30%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자, 대상 시상에는 한터 글로벌 곽영호 대표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터글로벌 대표이사 곽영호입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진행된 30주년 한터뮤직 월드 2022 즐거우셨나요? 저희 한터 차트는 세계 유일의 글로벌 실시간 K-POP 차트로 1993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와 항상 함께 왔습니다. 지난 30년 그리고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보며 이번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대상 시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총 4개의 부문으로 시상할 예정인데요. 먼저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를 부른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상, 대상, 베스트 송 부문과 올해 가요계에서 어느 부문도 빠짐없이 훌륭한 성과를 보여준 대상, 베스트 아티스트 부문의 주인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결과를 살짝 봤어요. 자, 전 세계 가장 많은 K-POP 팬들이 듣고 따라 부른 노래의 주인공이 두 개의 대상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한터 뮤직 어워즈 2022 대상 베스트 송 그리고 베스트 아티스트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대상 베스트 퍼포먼스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계속해서 곽영호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작년 한 해 음악 산업에서 영향이 컸던 퍼포먼스를 보여준 아티스트에 드리는 대상 베스트 퍼포먼스 발표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인상 깊은 퍼포먼스로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티스트네요. 대상 베스트 퍼포먼스 스트레이 키즈 축하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30주년 한터 뮤직 어워즈 2022에서 스트레이 키즈가 와 주신 성원과 사랑만으로 너무 감사했는데 이렇게 대상이라는 큰 상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참 정말 감회가 되는 것 같고요. 스테이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테이. Yes, always thankful and thanks to Stays of course for always supporting us and we are to introduce us. We hope you guys look forward to us and we hope to see you soon. Yes. Woo! 한터 뮤직 어워드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잘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상이죠. 대상 베스트 앨범만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한터 차트를 기반으로 하는 한터 뮤직 어워즈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대상 베스트 앨범의 수상자는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글로벌 팬들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베스트 앨범 수상자 계속해서 박영호 대표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한터 차트가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K-POP 아티스트들의 멋진 앨범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음악 시장에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제작자, 스태프 등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2022년을 대표하는 앨범과 그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대상, 베스트 앨범 부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한터 뮤직 어워즈 2022 대상 베스트 앨범 NCT 드림. 축하드립니다. NCT 드림은 지난해 정규 2집 글리치 모드부터 비트박스, 캔디를 발매하면서 한터 차트 기준 도합 약 500만 장이라는 압도적인 앨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7인 7색의 다채로운 목소리가 담긴 음악으로 지난해 뜨거운 활약을 보여준 NCT 드림 대상의 영예를 거머쥡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선 한톤 뮤직 시상식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인사 부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번에 이랜 시리! 안녕하세요, 엔시드림입니다. 네, 정말 감사해야 할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우선 지금 제 옆에 있는 6명 멤버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네, 굉장히 저희가 이제 올해 8년 차더라고요. 근데 저도 애들이랑도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저희는 아직 이루고 싶은 게 굉장히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멋진 가수와 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뷔 때부터 느꼈던 거지만 정말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SM 식구 형 누나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현장에서 항상 옆에서 잠도 포기해가면서 우리가 잘 될 수 있게 항상 고민해주고 열심히 해주는 아주 멋지고 예쁜 우리 스텝 그리고 우리 크루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시즈님, 정말 짧게 얘기를 하자면 다른 건 없어도 진짜 여러분만 있으면 진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et's go! 아, 네. 우선 저희가 매번 앨범을 낼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말 선물 같은 앨범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 NCT 드림은 정말 정말 헝그리 정신에 정말 꽉 차 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갈 길이 정말 너무너무 먼데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여러분만 있으면 저희 정말 열심히 할 거니까요. 끝까지 저희 NCT 드림의 앞길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nt to quickly say thank you to all the international fans out there. I'm going to switch my gear to English for a second. It's all because of you guys, no matter how far away you guys are. We always feel your support. We'll be seeing you guys very, very soon. Look forward to more of NCT Dream and Happy New Year to you all. 2023, let's go. 지금까지 NCT 드림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대상 수상자이기 때문에 그냥 안 보내드릴 거예요.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사실 데뷔할 때만 해도 다들 그 청소년이었잖아요. 이 멤버들과 함께 NCT 드림이라는 팀도 함께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K-POP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들을 써내려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요.
지성이가 지금 떨린대요. 일단 굉장히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되게 일찍 미성년자 때부터 시작을 했고 어느새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는 아직 이룰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꼭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멋진 아티스트가 될 때까지 저희 시즈니와 함께 더 많은 기록을 깨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상식 끝나면 멤버들하고 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저희는 바로 연습실을 갑니다. 오늘 정도면 좀 즐기셔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정말 이루고 싶은 게 많은 NCT 드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NCT 드림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대상 베스트 앨범을 NCT 드림이 차지하면서 30주년 한터 뮤직 어워즈 2022에 모든 시상이 막을 내렸습니다. 아니 문득 궁금해지는 게요. 네. 예전에 유진 씨도 SS를 한창 활동하고 이렇게 큰 상 받고 집에 가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연습실로 간 적이 있었어요? 아니요. 맛있는 걸 먹으러 갔고요. 네. 또 이렇게 힘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고기를 먹으러 갔던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제 또 그다음 스케줄이 계속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또 연습실에 가는 경우도 있군요. 아유, 생각해보니까 많이 있네요. 네. 자, 전 세계에서 이 K-POP의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진짜 K-POP 아티스트들이 너무나도 바쁜 그 스케줄을 그쵸. 보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하루 단위, 뭐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쪼개면서까지 계속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고 또 전 세계 많은 팬들을 만나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말 눈코 뜰 수 없이 바쁜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때보다도 훨씬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안타까운 건 너무 바쁘고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상식 당일에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점이에요. 그게 네, 맞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어디서든 사랑받고 빛나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모든 수상자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큰 축하와 박수를 보냅니다. 네. 이틀 동안 전 세계 K-POP 팬 여러분과 함께한 한터 뮤직 어워즈. 네네. 저보다 뭐 한터 뮤직 어워즈 선배 MC로서 양일간 MC를 함께한 지금 기분이 네. 어떠신지요? 아무래도 이제 뭐 한국 최초라는 역사를 가진 음악 차트 음악 차트이잖아요. 한터 차트가.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일단 영광이고요. 이렇게 많은 정말 저의 세대부터 1세대부터 지금 뭐 정말 4세대, 5세대 이런 K-POP 아티스트를 한 자리에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제가 MC를 맡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영광인 것 같고요. 뭔가 이제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서 더욱더 맞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네. 지금 저 자리에 앉아있는 그 후배들도 나중에 15년, 20년, 뭐 30년 후에는 또 선배 입장에서 시상자로 그렇죠. 이렇게 나서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렇겠죠. 예. 예. 저도 여기서 오랜만에 다양한 분들을 뵙게 되니까 이 한터 뮤직 어워즈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유진 씨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네네. 자, 우리 NCT 드림이 마지막 무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대상 베스트 앨범을 차지한 NCT 드림의 마지막 무대. 네. 이틀 동안 함께 해주신 전 세계 K-POP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24/7 아직 부족해 설린이 함께 있는 매일 put it on replay hey! Yeah 미쳐버릴 hot 만들어 Yeah yeah 내가 미 빠져 터뜨려 Yeah yeah 멀수록 완벽한 강남 Everywhere I go put the beat box Yeah 지금 올라타 우리 flow Yeah yeah 내가 미 빠져 터뜨려 Yeah yeah 내 목소리 자체가 음악 Everywhere I go bring the beat box Oh chicken dumb chicken chicken boom boom Everywhere I go bring the beatbox Oh chicken chicken boom boom chicken dumb chicken Everywhere I go bring the beatbox 남이라고 알아두면 crazy We know there's no stop Are you ready?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 머리 위로 비친 내